핑아, 자 오랜만에 광고 영상입니다. 광고 겸 공동 구매예요. 자 지금 앞에 배합 흙이 올라와 있죠. 자 서리 아빠님의 흙이 보배 어디 한번 팔아 보시지. 아 괜히 긴장되네 또. 전 되게 놀랐어요. 왜요? 아 그냥 뭔가 쌤이 이런 거 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광고나 협찬이 좀 들어오는데 거의 다 안 받아요. 지금 이번에 첫 광고이자 가든킹의 두 번째 광고 영상. 왜죠?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나요? 아니요. 서리 아빠님이 한 1년 전에 저한테 샘플 하나 주셨어요.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배수가 너무 좋아서 뿌리도 금방 돌고 그래서 흙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저한테 흙 어떤 거 써야 돼요? 하면은 저기 서리 아빠님 흙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렇게 많이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서리 아빠님이 감사하다고 이번에 같이 공구를 진행해보자고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광고랑 공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흙들로 분갈이를 해볼 거예요. 다흙은 다육이용 흙이고요. 보흙이랑 배흙을 이용해서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식물들을 분갈이할 거예요. 분갈이하면서 흙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라이를 좀 배알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분갈이할 대야도 가져왔고요. 분갈이할 식물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잘 키운 알로카시아 드래곤 스케일 바리에가타. 지난번 1만 이벤트 때도 유묘 두 개 뿌렸죠? 얘가 좀 예민해요. 얘가 알로카시아 중에서도 좀 예민한 편이. 뿌리 건들면 싫어하는 애가. 지난번 마켓에서 데려온 흰무늬 바나나 유묘 얘도 분갈이할 때가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킨텍스 마켓에서 데리고 온 엔젤스 트럼펫 인대 무늬종입니다. 한국에서는 천사의 나팔이라고 실제로 많이 부르고요. 심지어 지금 데려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엄청 컸어. 뿌리도 밑에 튀어나와서 분갈이할 때가 돼서 마침 흙도 소개할 겸 데려왔습니다. 나 오늘 왜 말 좀 잘함? 돈 받아서. 아직 안 받았어요. 입에 기름칠 돼서. 분갈이를 해볼게요. 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배흙과 보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어디에 심어야 할까요? 보흙은 보습의 줄임말, 배흙은 배수의 줄임말입니다. 배수에 신경 써야 되는 식물, 보습에 신경 써야 되는 식물이라 생각하면 돼요. 뭘 어디에 심으면 될까요? 여기 써있어요. 사실 보흙은 이제 몬스테라 필로덴드론 등 이라고 적혀있고요. 배흙에는 안스리움 알로카시아 고사리 등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알로카시아는 배흙에, 바나나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흙에, 산사의 나팔도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흙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흙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태아가 나오는 맛을. 상토가 보이게. 참고로 이 흙은 한번 건조가 된 흙이에요. 서리 아빠님이 직접 건조를 시킨다고 하세요. 그래서 가볍고 바로 쓰기 좋은 흙이에요. 서리 아빠님 흙은 20가지 이상의 재료가 섞여 있다고 하고요. 코코칩,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녹소토, 피트모스, 상토 등등등. 무비 상토 베이스라고 하세요. 유묘나 작은 교체도 심어도 괜찮은 흙이라고 합니다. 이제 배합토 중에서 최다 배합이라고 해요. 20가지 이상 재료가 섞여있는 최다 배합 흙이고요. 보시면은 눈으로만 봐도 흙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죠? 재료를 아끼지 않으셨다. 좋은 재료를 팍팍 넣었다. 서리 아빠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배합하세요. 맨날 여기 파스 붙이고 있어요. 20가지 재료 직접 섞으시고 사무실에서 직접 건조도 하고 포장도 다 하세요. 이제 건조가 돼야지 곰팡이가 나중에 안 생겨요. 보관했을 때 한번 건조가 됐기에 보관도 이제 더 용이하다. 이렇게 보면은 비싼 재료가 꽤 많이 들어있어. 실제로 요거 오키아타바크 비싸. 나 요즘 비싸서 못 쓰고 있어. 코코칩, 나 요즘 많이 쓰는 코코칩도 많이 보이고, 녹소토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 보면은 재료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바크가 진짜 비싸요. 솔직히 말하자면 서리 아빠님 흙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싼 제품이 많아요. 근데 보시면은 싼 흙은 싼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재료가 많아요. 사실 다이소 가면 흙 뭐 한 5,000원이면 사잖아요. 맞아요. 다이소 흙은 보관도 잘못되어 있고 온갖 습이나 습을 다 먹어가지고 균사가 안에서 자라요. 노란색 버섯이면 흙에서 올라올 거야. 다이소 흙은 그냥 상토에 펄라이트 조금 섞여있는 흙인 걸로 알고 있어요. 상토랑 펄라이트라 그냥 이렇게 만져보면 그냥 모래 같아요. 자 먼저 흰무늬 바나나, 물 좋아하는 친구. 이 흙은 지금 보흙입니다. 보습이 잘 되는 흙. 바나나는 흙 안 털게. 흙 털면은 조금 타격가더라.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팜 현존하는 배합토 중에서 1위. 떠서 1위 신고 하시죠? 리뷰도 제일 많으시고요.
재구매율도 많으시고. 어, 사실이에요. 내가 진짜 추천 안 하는데 나 여기 한번 써보고 반했잖아. 마크로리자 너무 잘 자라. 진짜 잘 자라. 나 그렇게 빨리 자라는 거 처음 봤어. 아, 미리 말씀드리는데 서리 아빠님은 홈가드닝을 하세요. 농장이 아니시고 집에서 키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기 적합한 흙이에요. 집에서 아무래도 물이 빨리 안 마르잖아. 근데 이 흙을 쓰면은 물이 굉장히 빨리 마르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리 아빠님이 집에서 실내에서 키우시는데 다 대품이고 사이즈도 엄청 커요. 다 이 흙으로 키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취미라 그냥 흙이 남아서 심는 거예요. 이거는 제 겁니다. 제 옛날부터 키우고 싶던 선사인 아팔 무늬종, 이것도 털지 않고 그대로 심겠습니다. 아, 교회에서 키우는 것들은 노지 월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추워지면 다 실내에 들여놓으세요. 베란다 월동도 조금 위험한데 한 10도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괜찮을 거예요. 얘가 속성수예요. 엄청 빨리 자라요. 저도 데려왔을 때 이파리가 이만했거든요. 지금 와서 이만해진 거야. 그래서 얘 아마 올 여름 되면은 아마 허리 높이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얘를 막 잘라서 물에 꽂아도 뿌리 다 나올 정도로 굉장히 번식력도 좋아. 물론 무늬종이라 얘는 조금 덜 하지만 무늬종이 아닌 애들은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요. 옛날에 나 아파트 단지에서 이거를 노지에 심어놓고 노지에서 확 키운 다음에 털이 내리면 캐가지고 들여보내시는 분도 봤어. 그렇게 키우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냥 빨간 그 김치 김장 같은 거 그냥 엄청 강해요. 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보호개 심고 있습니다. 이건 취미용. 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손으로 집잖아? 뭐가 많이 걸려 손에. 그만큼 뭐가 많이 있어 확실히.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배수와 보습이 정말 좋아요. 나 진짜 상품 추천 안 하거든요. 뭐 이것저것 물건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내가 그때 에어포트는 추천했다. 근데 그거는 선 추천 후 선물이 들어왔어요. 난 그냥 실제로 그게 효과가 좋아가지고 효과 좋다고 올렸더니 제작업체에서 이제 에어포트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 영상 덕에 좀 도움이 됐다고. 되게 무거울 것 같잖아요. 이 흙 자체가 가벼워가지고 코코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코코칩이 가벼워요. 부피는 큰데 가벼워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코코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벼워요. 이게 가볍고 보습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이거를 많이... 긴장되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제품 좋아. 무슨 말, 잠깐만, 저기요. 왜 긴장되세요?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공구가 처음이라. 자, 두 개 심었습니다. 자, 이 흙은 보흙에 심었다. 물 좋아하는 친구들. 필로덴드론, 몬스테라, 바나나, 이런 친구들 심기 좋은 흙이고요. 이 흙을 제가 알기로는 직접 연구하시고, 직접 배합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진짜 흙을 깊게 연구하신 분이고요. 알로카시아 잘 죽이고 알로카시아 맨날 과수 보시는 분들, 제가 다음에 지금 쓰는 흙 한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는 보흙이었고 이번엔 배흙을 이용해서 알로카시아를 심을 건데 배흙은 뭐죠? 배수가 좋은 흙. 이 친구 흙을 아예 통으로 갈아야 돼서 흙을 한번 버리도록 할게요. 혹시 자구는 없니 친구야? 얘가 예민해서 많이 못 털겠어. 자고 있네. 나중에 수확하도록 할게요. 아직 너무 작아. 뿌리를 많이 안 털고 적당히만 털게요. 많이 털면은 얘가 또 데미지를 받아서. 한번 뿌리가 녹았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도 꽤 괜찮았네요. 다음 흙입니다. 이제 흙마다 사용하는 식물이 다르기 때문에 뿌리 특성에 따라 흙을 따로 개발하셨어요. 식물별 맞춤 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흙보다 배수가 더 좋은 흙이라 보니까 비교적 펄라이트가 더 많이 들어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 아까보다는? 코코칩이랑 펄라이트가 아까 흙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알로카시아를 여름 장마 때 절대 건들지 마세요. 제가 요게 드래곤 스케일 발이 대품이 하나 있었는데 여름철 장마철 때 건드렸다가 죽었어. 근데 요런 흙은 배수가 좋고 뿌리가 빨리 마르니까 아마 데미지가 덜 갈 거예요. 화분이 지저분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분을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다르네. 사라락 거리지? 오키아타바크도 많이 보인다. 이거 봐요. 이거 오키아타바크예요. 비싼 오키아타바크. 진짜 비싸. 나 비싸서 요즘 아껴 쓰고 안 쓰고 있잖아. 흙
보관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흙 구매하시고 이제 흙 보관하실 때 습한 곳에 두시거나 바닥에 두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을게요. 헤드는 베란다에 두면은 그 봉투 안에서 물이 막 찰 거야. 너무 오래 방치하면 이끼도 생기고 더 오래 방치하면 곰팡이도 생길 거예요. 서늘한 그늘진 곳이 최고예요. 내가 알기로 어떤 분은 흙을 구매하신 다음에 리빙박스에다가 다 부어서 싹 닦고 그냥 서늘한 곳에 싹 놔요. 깔끔하고 보관도 편하고 써야 할 때 열어서 그냥 뚜껑 열어서 삽으로 퍼서 쓰시고. 참고로 이 흙은 온습도가 관리되는 방에서 보관을 하시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맞다. 가벼워. 물 주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물을 줄 겁니다. 물이 얼마나 빨리 빠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이 바로 빠지는 흙입니다. 이 정도로 배수가 굉장히 좋아요. 와, 칼칼칼칼 나오네 거의. 이 정도로 배수에 신경 쓴 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심어봤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물빠짐도 굉장히 좋고 흙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싼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태봉 많이들 하시잖아요. 수태봉 대신 흙봉이라고 뒤에다가 흙을 채워가지고 이 친구가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흙봉이 있어요. 근데 그 흙봉에 그 흙을 이 배흙을 이용하시면 또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보흙 말고 배흙이요. 배수가 좋아야 되니까 뿌리가 잘 박아야 되니까 뒤에다가 이제 기둥 박고 거기에 흙을 부어가지고 뿌리 박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금방 배품으로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보시죠. 가든킹이 추천하는 단 하나의 흙. 네이버 배합토 검색 랭킹 1위. 안쓰리움 집사, 알로카시아 집사, 몬스테라 집사. 뿌리에 맞춰 골라 쓰는 흙. 20가지 재료가 아낌없이 들어간 흙. 고민은 그만, 이제는 바꿔보세요. 공부인 7월 5일 금요일 밤 9시 10시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공부가로 만나보세요.